자, 빈칸이 중반부에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두 가지 빈칸 앞뒤에 있는 예시 보고 여러분이 일반화시켜야 되는 구조인데요. 왜 그랬냐면, 일단 빈칸에서 at this age, 자, 이 나이대에서, 이 나이대에서 그거 뭔데요? 하고 앞문장을 봤더니 앞문장에 지금 무슨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Kelly, oh, that's gross. 이야, 그 진짜 아깝다. I'm never bowling with you again. 나 너랑 다시는 볼링 안 칠 거야. If you pick your nose. 너 코 계속 파면 아, 나 너랑 안 놀아.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That, 그게 바로 끝내버립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죠. Kelly의 코 파는 게 right then and there. 바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이제 코를 안 파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 됐어. 나 팔 거야. 하다가 친구가 어우 더러워. 친구가 볼링 치다가 어, 더러워. 어우 역겨워. 나 이제 너랑 볼링 안 쳐.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다음부터 코를 안 파는 거라고요. 자, 이 나이 또래에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요. 아이들은 tell the truth 이렇게 강조하네요.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그럼 지금부터 애들이 진실을 말해버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골라야 되는데 그 다음 문장의 문장 구조가 재밌어요. 지금 이제 앞문장에서 이 첫 번째 힌트 하나 잡았고요. 여기와 여기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또 여기 들어갈 말이, 여기 있는 이 말이, 그렇죠, 빈칸과 또 똑같은 성향의 말,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이 두 개가 같은 말인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던 거, Your daughter, 여러분의 딸이 may come home in tears, 막 울면서 집에 올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 작은 멜리사가 said your daughter, 딸에게 말을 한 거죠. 뭐라고요? Lousy speller. 야, 너 진짜 글씨 엉망진창이구나. 자, 두 가지. 정리해볼까요? 다른 친구가, 야, 너 코 파? 아, 더러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야, 너 진짜 글씨 엉망진창이구나. 스펠링 진짜, 어우, 너 바보야? 이렇게. 뭔가 애들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버리는 거죠. 이걸, 왜 그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번. 지금 상황이 그 다시 한번 애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진실을 말을 하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야, 코 파지 마. 어, 더러워. 어, 글씨 엉망진창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1번. They don't have the skill. 얘네들이 기술이 없는데 자, 단어 몰랐으면 좀 어렵고요. Tactful. 이게 그렇죠. 요령 있는. 이게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렇죠.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애둘러서 말할 만한 그런 능력을 tactful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기술이 없다는 거니까 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상황과 같은 말인 거죠. 요령이 갖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바꿔쓰기 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인데 2번 봤더니요. 그들이 자, 나쁜 행동을 지적하는 걸까지는 나쁘진 않았는데 그걸 즐긴다는 안 나왔죠. 이게 잘못된 거죠. 오, 2번 매력적인 오답이었습니다. 3번은요. 그들의 innocence, 순진무구함이 이것도 안 나온 얘기고요, 사실. 그들로 하여금 자, 진실을 더 빠르게 어른보다 비교 대상 안 나왔고요. 어른보다 더 빨리 캐치한다. 어른보다 카쿠파는 걸 빨리 알아낸 거예요. 어른보다 글씨 못 쓰는 거 빨리 알아낸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른과 비교 대상 아니었고요. 4번에 자 그들의 어떤 정직의 그런 감각, 정직성이요. Take precedence. 아, 선행하는데 막 행복한 관계보다 정직이 더 이런 말은 안 나온 거죠. 그죠? 우리가 앞뒤 지금 상황에 나와 있는 말은 아, 들어 너랑 안 놀아 이 얘기하고요. 아, 너 진짜 글씨 엉망진창으로 쓰는구나. 이 두 가지 말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요령이 좀 부족하다. 애들이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말을 해버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알았어야 하는 겁니다.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